제19회 제주 포럼이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포럼 30여 개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담론의 장이었는데요. 다만 정부의 관심과 참여 부족은 아쉬웠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여기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 외교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 포럼 마지막 날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지방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외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역사나 예술, 문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Then you will simply work together for a better world. Believe me, a success life is only connection better between clever people with open minds turned together to a better future. That is why such initiatives as the Jeju Forum and the Global Peace City Solidarity have become very important, as through the collective effort with other peacemakers, they play a pivotal role in creating a solid foundation. 제주도는 도시를 대표하는 리더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지방 외교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xchange of the high level government officials visiting to each other to have communication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in person. 제19회 제주 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션이 여럿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정치 지도자와 유관기관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50여 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세션마다 진행된 주제는 달랐지만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국가, 더 나아가 도시 간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포럼 기간에 제주도는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활발히 홍보해 국제 교류의 중심지 역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주 발전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세션이 크게 줄고 국무총리 참석을 공식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평가.